아따. 여기 어쩐 일로? 출출한데 먹으라고. 아따. 뜨대기도 아니고 저 이런 데서 생활 오래 하면 안 좋은디. 우리 집에 방 있는데 어째 생각 없는가? 아,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호텔 스위트로 멋지게 내가 쫙 꾸며줄 수 있는디. 일단 오늘 이거 가져온 것인께 만나게 먹더라고. 네. 다오, 다오지 마. 못 써. 응, 그쪽. 사람 간 떨어지게. 아버지. 몰라. 아직 안 들어왔다. 그래서 걱정이다. 어디를 헤매고 다니는지. 밥은 안 굶고 다니는지.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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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내가 은숙이 아버지인지 알제? 아, 예, 그럼요. 안녕하세요. 아, 여긴 어쩐 일로? 아, 저 은숙 씨는 먼저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은숙이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러시면 저 잠깐. 이 회쪽 뭐 보라고? 내가 이 해가 싱싱해가 사왔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네가 이어 있으니까네. 그 은숙이가 보고 잡아도 보도 못하고, 아유, 그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 그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되겠나? 방조피 있는데. 아, 그거는 제가 생각을 좀. 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생각은 해봐야지. 그 우리 집에 들어가고 은숙이하고 같이 지내면 참 좋을 긴데. 안 그럴라? 아. 그래. 그래. 그럼 내 가먹고 마이. 요거 싱싱할 때 물어. 예. 그래, 그래. 아이고, 벌써 또 점심시간이네. 오늘도 점심을 뭘 태희 씨, 배 아프나? 아, 예. 밤에 야식을 좀 먹었더니 속이 좀. 혼자서 뭘 그렇게 드셨는데요? 족발하고 치킨하고. 왜요? 그걸 혼자서 밤에 다 드셨다고요? 아, 누가 사다 주고 가셨는데 뭘 먼저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버리기도 못하고 해서. 그렇다고 그걸 다 먹나? 식탐이 많은 기가, 우유부단한 기가. 에이, 그 참. 아, 방금 구했나? 아, 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저 선배님, 가오리 쪽은 어떻습니까? 가오리? 왜? 그쪽에 아는 사람들 있나? 아, 얼마나 친분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오리랑은 엮이지 마라. 그 동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복잡한 동네다. 정글하면 내가 말해봐 줄까? 아, 저야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 그럼 내가 말해봐 줄게. 네. 점심으로 가자. 예. 아.
선배님. 어? 저는 밥보다 화장실을 갔다. 아. 아. 그래서 병원은 댕겨왔어요? 아, 미련하게 그걸 다 먹으니까 그렇죠. 예. 예. 야? 집을요? 아니, 저 우리 가오리에도 노는 방 많은데. 예. 예, 들어가요. 뭐요? 이러다가 다른 마을로 가는 거 아니요?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어? 너희들은 그걸 어찌 생각하는데? 에이? 아, 생각할 것이 뭐디따요? 반드시 막아야지. 아, 그래요. 그 조각 반드시 우리 집으로 와야 된다께요. 왜 고영아가 떡배웅아 집으로 가냐? 우리 집으로 와야지. 아따, 이거 지금 우리 집 하나만 달라고 하네. 어디 눈을 부라리고 있어. 어? 너 말을 해 주겠지. 아버지, 얘가 교육 의존하잖아. 아이, 잠깐만요. 그거. 아이, 지금 너네 집, 우리 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일단 대희 씨가 다른 마을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을 막는 게, 아, 우선 아니겠습니까? 사, 에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생각까지 시기나? 아, 영구가 동생. 아, 평소답지 않게 어째 이 문제에 그래 적극적인겨? 원태 씨가 제 이상형이라서... 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가오리 주민으로서 이 마을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참, 이상형은 무슨... 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요? 먼저 확실한 정보 수집. 그리고 그 다음엔 약간의 트릭. 그거면 충분해요. 먼저 밀착 마크. 그래야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어. 아, 그 집 알아봤는데 뭐 뺄 때 빼고 괜찮은 데로 세 군데 출연했거든. 내일 토요일이니까 같이 한번 둘러보자. 어, 저요. 그래주시 감사하죠. 잘 되면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그래. 정보를 입수하고 나면 이번엔 실행 모드. 간단한 트릭에도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죠.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좀 전에 방 보러 갔던 사람인데요. 예, 선금 입금하려고 전화... 아, 벌써 방이 나갔다고요? 아니, 그거 제가 계약하기로 말씀을 드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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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저 좀 전에 방 보러 갔던 사람인데요. 예. 예?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셨다고요? 여보세요? 아, 예, 저 좀 전에 방 보러 갔던 사람 맞습니다. 예. 아, 다른 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뭐야, 씨. 남들이 보면 꼭 나한테 방 주기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사람들인 줄 알겠네. 아. 방금 집 보러 왔던 남자 있죠? 그 사람 지가 좀 아는데 술만 먹었다면 밤새 소리 지르고 물건 다 때려 부수고 아이고 망나니 망나니 그런 망나니가 없다니까요. 함부로 방 세주면 큰일 나요. 어찌 됐나? 잘 됐나? 잘 됐다 뿐이요. 어? 좀 전에 태희 씨한테 전화 왔는데 내일 와가지고 방을 보고 어. 괜찮으면 곧바로 짐 싸서 들어오겠대요. 어? 야 이거야 잘 됐네.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야 가만히 있어봐라.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네 시집 가는 꼴 보겠네. 아버지는 왜 김치국부터 드시고 그래요? 어? 뭐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고 해서 지랑 꼭 결혼한다는 법도 없는데. 아이 야, 가무라콘 인마. 네가 글마를 좋아하고 글마도 네한테 호감을 갖고 있으니까 이참에 딱 들어오면 네 사람 만들어가 결혼하면 되는 거지. 야, 그럼 만나. 그래, 올해 안에 막 그냥 딱 해체해보자. 알았지? 아휴, 아버지는 부끄럽게. 아이고 가시라 그렇긴 해. 야 가만 있어봐라. 그러면 이제 우리 집안에 공무원 사위가 들어오는 기네. 알지?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알지? 방을 딱 정리를 해야 될 거 아이가. 응. 야 삼아 삼 삼아. 응? 이마 어디갔노? 야 영훈아. 어. 내 생님 어디갔노 엄마? 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고정 삼호! 삼호! 고정 삼호! 말도 안 됐어. 아니, 내 방을 걸음한테 내준다고? 어린 반풀어치도 없는 소리지. 어, 처놈 저거 잘 만났어. 이? 야, 최떡배, 널 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오? 아, 뭐야? 아, 그것이 제 말이야? 아, 예, 예. 삼이가 그랬다께라. 아, 태희 금총각이 내일 고위자께 가갖고 방 쫙 둘러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지금 바로 들여놓기로 했다고라. 아, 원수이 그거 야시시대 말리 갖고 우리 상미 연애도 못하고 내가 일본으로 보낸 것도 원통하구만은. 아이고, 인자 마 이장 체면까지 구기게 생겼어. 아, 일 웃잖아. 내가 이번에는 절대 그냥 못 넘어가겠구만. 이 가오리 이장 진희철의 이름을 걸고 그 총각은 반드시 우리 집으로 데려올 것이오. 암? 아이고 입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진다냐.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말라고 하자니 은숙이 얼굴이 아른거리고 들어오라고 하자니 쪽박날 내 인생이 불쌍하고 아이고 미참말로 웃진다냐. 아, 저 은숙 씨 오빠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형님. 아니 또 그러고 말을 한 게 내가 편한 동생으로 생각하고 말하겠는디. 예. 그게 우리 태희 동상이 그러니까 우리 태희 동상이 네. 꼭 우리 은숙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단께. 네. 네? 봐서 알겠지만은
우선 깨끗해서 좋고 또 문감방이라서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내외 눈치 안 봐서 편할 거요. 아유, 열 앉으셔. 자, 자, 차린 것도 없다. 요거랑 다 잡숴봤어. 내가 장담하는데 가오리서 이보다 더 좋은 방 없어? 아,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은숙 씨한테 해둔 말이 있어서. 들어. 자네 내 딸 장미하고 잘한다고 그랬지? 아, 예, 그럼요. 저 장미 씨 잘 알죠. 저 지난번에 여기 편지 배달하러 왔다가 장미 씨한테 치안으로 오해받아서 막 쫓겨난 적도 있었고 커피숍에서 커피도 한 잔 마셨는데 장미 씨가 저를 못 알아봐서 그렇지.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 아우, 우리 장미 얼마 안 있으면 그 한국 들어온다 하는데 아유, 대청각이 이어 있는 줄 알면 막 억수로 반가워하겠네. 아, 장미 씨 귀국해요? 그럴걸. 아, 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장미를 생각해서라도 그 태희총각이 우리 집에서 지내줬으면 좋겠는데. 아, 딸내미 일본 보내고 지내기도 적적하고. 아, 그리고 성김댁은 사람이 많아서 자네가 지내기도 번거로운 점이 많을 거인데. 그렇지. 그렇긴 하겠네요. 근데 아, 근데 이게 무슨 소리가? 어? 떡빛이 소리 아니야? 아이고. 내가 우리 엄지. 아이고. 아니. 아, 왜 그래요? 어? 아, 왜 그러냐? 어? 뭔 일이요? 어? 이 자기 우리 불쌍한 엄지 훈쭉한다요. 아이, 이범이도 제대로 못 내는 이 무능한 아들 땜시 병원에 쫓겨날 판이 날게요. 저 비어있는 방에 사람이라도 들어드리면 그 방세를 받아서 엄니 이범이라 될 수 있을 것인데. 아이고, 대신은 고의장님 집에 들어갈 판이고 방구하는 사람 없나? 저 떡배형님 상황이 그렇게 어려우신지 몰랐습니다.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야, 이게 무슨 짓이고? 태희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기로 해놓고서. 아, 그러니까 제가 거기 진 이장님 댁에 방만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 떡배형님이 상황이 되게 많이 안 좋으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지리자, 네 입만 무슨 꿍꿍이고? 사사사, 이제 다들 진정들 하시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세요. 네. 너희들도 알다시피 저 총각이 우리 은숙이 남자친구 아이가 그럴 거네. 우리 집으로 오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딴지 걸지 마라 이 말이야. 알겠어? 아니, 결혼도 안 한 처녀 총각이 한 집에 살다 보면 당장에 흉본이라고 날릴 것이고, 아, 그렇게 남의 입에 오르내리다 보면은 공무원 주식끼리 지장 있다는 걸 모른다요? 그리고 현직 이장 집에 있다 보면은 말하기도 좋고 또 체면도 서고, 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어라? 에헤이, 다 소용없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집엔 누구네 집처럼 식구들 많아서 눈치 줄 사람도 없고 또 누구네 집처럼 무서운 사모님 있어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어떤 집이 원태를 위해 좋겠는가? 예? 내가 그래 봐야 얘기는 다 끝났어. 어? 태희 총각은 우리 집에 다 들어오기로 돼 있다니까네. 어? 그러니까 중간에서 해방 놓고 얌체짓 하지 마란 말이야. 알겠어? 그 얌체짓 누가 먼저 했는데? 사모님,
아니, 그 말씀을 왜 저를 보고 하신대요? 지가 무슨 짓을 했다고? 니, 어? 애초에 태희 총각이 좋아하는 거 우리 장미였다며. 아, 근데 네가 중간에서 야시지 대가 뺏어간 거 아이가? 아니요. 여시짓을 무슨. 태희씨, 말 좀 해봐요. 내가 장미랑 태희씨 사이 갈라놨어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는 장미 씨를 염두에 두고 그 자리에 나가긴 했지만. 보쇼, 맞잖아. 은숙이 맡기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장미하고 이 총각하고 좋게 됐을지도 모른디. 은숙이 저거 지금 여시짓거리 해갖고 이러고 될 거 아니오? 일단 은숙 씨가 저와 장민 씨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회방을 났다는 건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진 이장님, 사모님 오해 푸시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곳에 머물게 될지는 오늘 중으로 정해가지고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싸우지들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전체를 흐린다더만 그 말이 딱 맞네. 아이, 걔 하나 때문에 진이장님이랑 아버지가 맥살잡이까지 당하고. 나는 처음부터 걔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게 어떻게 태희 씨 잘못이요? 혼자 괜한 오해는 해가지고 나쁘게 마음먹은 진이장님 잘못이지. 아이, 야가 콩깍지가 완전 씌었네. 씌었어. 아이, 저 사미 씨, 마음에도 없는 그런 소리 하덜덜 마세요. 사미 씨가 지난번에 태희 씨 만나서 그 통사정하는 거 저희들이 봤어요. 아! 왜 그때 모텔 앞에서 태희 씨 손 꼭 잡고서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사정하는 거 저희가 봤거든요. 오빠, 오빠가 참말로 그런겨? 난 태희 씨 때문에 얀이랑 같은 방 쓰게 됐다고 원망하고 태희 씨 안 왔으면 하고 바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겨? 아니, 그러면 어찌겠냐? 네가 좋아하는 남자라는 디 이 오빠가 나서야지. 아니, 지금까지 오빠가 내일 파토 내기나 할지 진심으로 잘 되길 도와준 적이 없잖여. 근데 이렇게 발벗고 진심으로 나섰다니께 참말로 고마워. 어? 난 진짜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이 나 나려고 그러네. 고마워 오빠.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부러워요 은숙 씨. 참, 너 왜 거짓말 치고 그러냐? 네가 태희 씨 만난 것은 너희 집 오지 말아달라 그래 사죄하러 안 거다. 사람이 무슨 법이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태희 씨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좀 쓴다냐? 그럼 그렇지. 어? 난 웬일인가였어. 어? 오빠가 내일 잘 되라고 나섰을 리가 없지. 그래도 참 너무한다. 어? 이 동생이 30년 만에 겨우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났는데 그걸 깽판치고 싶냐? 치고 싶어? 일로 와봐. 오늘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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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아, 한번 봐주라. 아니, 나는 얀이랑 한 방씩 죽기보다 싫은 덕이야. 봐주라. 봐줘? 바지 뭘 바지 빨리 봐줘. 오빠도 아니야. 오메
아, 지금부터 저의 결정을 여러분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잠을 설쳐가면서 심사숙고한 결과니까 여러분들께서 모두 존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머물게 될 집은 진 이장님 댁입니다. 아, 그리고 떡배우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입원비의 절반 정도는 감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말이요? 그게 참말이야, 대동상? 참말 고맙네. 참말 고맙네. 엄지! 태희 총각이 왜 우리 집을 선택했는지 알겠나? 그거는 태희 총각 마음속에 아직까지 우리 장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좋다고 너무 나대지 마라. 알겠지? 간신다. 선생님, 우린 그만 가볼래요? 아, 우리 태희 총각 짐이 곧 들어온다 해서라. 어이, 가세. 말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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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가자. 저 은숙 씨. 은숙 씨인데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제가 진 이장님 댁을 선택한 건 그게 가오리 마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야, 이해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둘을 위해서. 한 집에 살다 보면 아무래도 저의 못난 모습까지 은숙 씨한테 다 들켜버릴 것만 같아서. 우리 조금 천천히 가요. 내 마음 알죠? 예. 지는 태희 씨의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들일 자신이 있지만 태희 씨가 내키지 않으면 지도 괜찮아요. 우리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천천히 가요. 맛있다. 아, 이 맛이노. 너희는 속이 쓰리지만은 나는 그만 너무 맛있네. 아이고, 아이고 맛이. 내가 미쳤지. 실드피 얘기를 해야지 계속. 아이고. 아이고 마 연결이 된 거 먹기나만 맛있게 먹어라. 그럼 뭐 잘 해결이 돼서 다행 아이가. 그런데 그 태희 총각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었고, 응? 그 쉽지 않았었긴데 혹시. 다트 같은 걸로 찍은 건 아닐까? 아, 참 잘난 공무원 총각이 우리하고 갔나? 그런 걸로가 결정하게? 얼마나 심사숙고하게 결정했겠노? 밤잠 못 자가면서. 됐고, 이기나 쭉쭉 빨아라. 쭉쭉. 아따, 내 알아서 물면 되지. 쭉쭉. 빨아라겠어. 쭉쭉. 알았어. 쭉쭉. 진 이장님 댁으로 가면 은숙 씨가 싫어할 테고, 고 이장님 댁은 왠지 부담스럽고, 떡배우님 집은 다 싫어할 텐데. 아, 어떡하지?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찌르자! 자자! 결정권! 자자! 아씨, 그래도 불안한데? 반 삼선승제로 해야 되나? 제비뽑기로 해야 되나? 뭘로 해야 되지? 뭘로 해야 되지? 아, 이거 안 보여.